네. 네. 1인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을 만든 창시자시라고. 아, 뭐 창시자까지는 아니지만 네. 뭐 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알게 네, 되셨죠. 많이 알게 되죠. 맞아요, 맞아요. 네. 1인 미디어에 처음 몸 담았었을 때 굉장히 자극적인 방송들이 좀 많았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약간 매너랑 약간 좀 젠틀하게 하면서도 대중적인 웃음을 주면 나중엔 내가 더 잘 돼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초 타이틀이 좀 많이 붙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게 붙었어요? 최초로 이제 TV에 나가서 인터뷰를 했다던가 네, 이런 것도 네. 그렇고 박원순 서울시장님 같은 분이랑 같이 방송을 해본 적도 있고 시사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제가 MC를 잠깐 본 적이 있어요. 아. 예. 그다음에 최초로 이제 대기업 광고를 받았죠. 그러니까 최초의 대기업 광고를 받았어요. 컨텐츠에. 예. 그 당시에는 이제 광고를 대기업들이 뭐 유튜브에 한다든지 인터넷 방송에 한다는 거는 생각할 수가 없었던 시절이에요. 사고를 칠 수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일반화됐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친구들한테 이제 광고가 감으로써 이제 방송국이 만성적자에 시달려요. 아니요. 근데 그거는 흐름상 거슬 수 없는 거예요. 네. 아. 본인 잘못이 아니라 흐름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그 저기 도티학은 어떻게 돼요? 도티가 후배인가? 저희는 뭐 선후배 관계는 없지만 저보다 나중에 시작했죠. 아, 예. 내가 얼마 전에 도티를 만났어요. 개인적으로 네. 만났는데 샌드박스 물어봤더니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네가 작년에 350억 했는데 올해 500억 정도 매출을 본다 그러더라고. 대도서관. 그건 내가 모르지. 내가 도티한테 야 그럼 대도서관 어떻게 되니? 나 이제 나이 50이야. 이제 그런 거 안 물어봐. 앞사람 것만 물어봐. 이제 한번 대도서관 왜 물어봐. 대도서관. 저는 재작년에는 이제 17억 정도 했던 것 같고. 작년에는 한 24억 정도 했던 것 같고. 계속 모르고 있네요. 올해는 이제 7월 지난 시점에서 이미 20억. 와, 계속 모르고 있어, 계속. 아, 그러니까 본인 이제 1인이고, 이제 도대체 이제 회사. 네, 회사니까 거기는 크리에이터들이 한 몇백 명. 맞아, 맞아. 이렇게 있으니까. 아, 네.